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이제 정말 2019년 하반기입니다. 각종 매스컴에서도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 집값은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정부의 정책으로 들었습니다. 여전히 집값의 급격한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점,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고 하반기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겠죠. 오늘도 고고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1부는요, 고고의 한 주의 문을 활기차게 열어줄 분 모셨습니다. P&J 부동산연구소 박대근 본부장 오셨네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고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평소에 부동산 관련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8번입니다. 먼저 부동산 팁부터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저희가 하반기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챙겨가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2019년도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소액을 가지고 부동산에 많은 수익과 또 자산을 축적하기를 희망하실 텐데 가장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대체할 수 있는 매가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갭 투자 전략을 많이 세우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2019년도 하반기 갭 투자 전략 오늘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의 시세는요, 이제 호황과 규제 그리고 또한 이제 불안과 완화가 같이 함께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모든 분들이 희망하시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이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는 하향기와 회복기의 투자를 많이 희망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제 하향기에 투자할 수 있는 강심장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계속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투자를 좀 꺼려하실 거고요. 부동산이 다시 계속 불황이 지속되면서 완화 정책이 나오는 시점에 회복기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사실상 사고 싶어하는 매물이 많지 않은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그런 부동산 매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매가의 그런 갭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처럼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되다가 어느 정도의 조정이 거치는 시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집에 대한 구매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 수요라든가 이런 임차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매가와 전세가가 줄어드는 시점이 바로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시점이다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투자하려면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요. 사실상 좋은 매물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는 그 전에, 이전에 조정기에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향후 부동산의 시장 흐름요. 급상승한 아파트 단지들 관망세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9억 원 미만이라든가 또는 소형 평수들 위주로 이제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힘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서울시의 그런 공급 정책에 따라서 소규모의 도시 재생과 그리고 재정비 사업들이 오히려 조금 더 강세를 이루지 않을까 하반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거래 절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공급 매물이 부족하면서 인허가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년 이내에 1년에서 이제 하반기 뭐 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가을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공급 물량의 부재로 인해서 오히려 신축 수요, 전세 수요 시장이 늘어난다면 투자할 수 있는 오히려 찬스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수도권과 지방주택들은 오히려 팔고 인서울에서 서울권의 역세권에 투자하는 이런 모습들을 더욱더 많이 심화되지 않나, 양극화가 더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이제 준공업 지역이라든가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 상향과 이런 부분들의 혜택으로 인해서 역세권에 투자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공급정책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지보상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면 앞으로 서울권의 재투자 그 유동자금들은 계속해서 흘러나올 것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25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의 그런 자금들이 계속 서울권의 투자 금액으로 풀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갭 투자 전략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부동산 경기가 지금 현재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지려면 사실상 이제 거래가 잘 안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 집에 대한 수요, 매수세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임대로 가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전세 가격의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가가 그대로 조정을 거친다면 투자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더욱더 투자를 많이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고요. 그 시기가 매매가, 분양가격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단기적으로 하향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결국은 우상향이 될 것이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신축 공급 물량들은 줄어들면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그리고 또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공급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특히나 또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년까지는 공급 부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이런 2021년 이후 공급 부족 현상은 가격의 상승을 같이 함께 담아보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이제 부동산에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고요. 부동산 가격 언제나 항상 드리는 말씀이자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가져가야 할 갭 투자 전략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먼저 열어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드립니다. 위치는 9호선구 반포역에서 도보 7분, 2019년 7월 준공됐습니다. 가져오신 층수는 6층 건물 내 6층이고요. 구조는 분리형 방 1개, 주방, 거실, 욕실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세 시 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실투자금 약 3천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3천만 원, 월 9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감안하면 실투자금 1억 1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대근 본부장이 주목하는 지역 강남권입니다. 서초구 방배동으로 먼저 이동을 했는데요. 본부장님, 지역 분석 바로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반포역입니다. 9호선 구반포역에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방배동의 카페 골목을 끼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생활의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동작역이라든가 이수역을 이용하신다면 이제 4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반포의 생활의 인프라 그대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형 병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공적인 공기관의 그런 업무 시설들을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대형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백화점까지 없는 것이 바로 이곳 지역이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의 그런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값 상승, 생활의 인프라가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호재들도 같이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흑성 뉴타운과 반포동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들, 그리고 아래쪽에 방배동 재개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변이 집값이 들썩들썩하는 모습들을 같이 함께 볼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이제 교통의 생활의 편리성으로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리풀 터널의 개통과 더불어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뭐 차량을 이용한다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업무타운들 국제기록 복합지구와 더불어서 굉장히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족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포동 이제 후분양지로 전환을 하면서 경남 아파트의 재건축 현장들이 속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약 3천여 세대 이상의 그런 규모를 보면서 앞으로는 정말 고가의 아파트들이 바로 길 건너편에 생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재건축
신축에 이어서 이제 재개발 사업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배 5구역과 6구역 그리고 13구역이 필두로 해서 관리 처분을 인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주 수요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같이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초형 도시 재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에 노후화되어 있었던 지역들의 개선 효과를 같이 함께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대표적인 블루밍 방배 플랜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그런 개발 호재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정보사 부지의 공원화 조성줄 그리고 또한 서리풀 터널의 개통으로 인해서 강남권을 조금 더 빠르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들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이제 교통의 유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수역 부근과 이제 사당역 부근이 복잡했었는데 이 지역의 환승센터의 구성과 함께 더불어서 용적률의 상향, 이제 상업지구가 더욱더 늘어나는 주상복합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 바로 방배동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임장해보시고 호재들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상권이죠. 이 대표적인 방배 카페골목 인근에 위치하는 곳 가지고 오셨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이제 주택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준공이 끝난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딱 어제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하시고 투자하시고 직접 이사까지도 바로 하실 수 있는 이전 등기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고요. 자,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으면서 6층 중에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2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도 쓰고 방도 있기 때문에 분리형 원룸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기본적인 풀 옵션 제공되고 있고요. 직접 오셔서 현장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건물의 특징은 직접 오시면은 정말 좋은 자재, 친환경 자재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미 준공이 끝난 곳이니까 직접 임장 나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훨씬 안전한 투자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포인트가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1.5룸, 분리형 원룸인데 2억 9천이면 조금 비싼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면적 자체가 2룸 정도의 사이즈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가격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투자 금액이 무려 3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방배동에 내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갈 수 있는 주택이 되면서 3천만 원 투자가 가능한 미래 가치를 좀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전세 시에 2억 6천만 원 정도 조건부 계약이 가능하시겠고 월세 시에는 3천에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1억 1천만 원으로 실제 투자가 월세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다음 정보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중구 장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3개 노선이 지나가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걸어서 3분, 2019년 11월 준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층 건물에 3층에 위치한 곳으로 구조는 방 2개, 거실, 욕실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 보증금 2억 7천만 원에 실투자금 약 4천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3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8,600만 원 활용하면 실투자금 9,4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본부장님, 서울 중 서울이라고 부르고 싶은 곳입니다. 중구 정보 가지고 오셨는데요. 정확한 위치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대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심 상업 업무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제가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직장까지의 거리 그리고 또한 교통편 그리고 그 주변의 공급 물량과 수요의 그런 구성들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 이곳이 그 세 박자가 딱 맞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충동에 위치하고 있는 본
매물은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까지 도보로 3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역이 정말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죠. 5호선부터 시작을 해서 4호선과 2호선의 트리플 역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7분 정도 거리에는 동대 입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3호선까지 이용을 한다면 강남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동국대학생들의 그런 그 대학생 수요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대문의 그런 상인 수요들, 그리고 도심 지역으로 이동하면 중심 상업 업무지구의 이제 직장인들의 그런 많은 수요까지 그대로 배우 수요지로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특히나 또 이곳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이제 전통적인 부촌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기업인들의 총수가 거주를 하고 있을 정도로 풍수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뭐 도심 재개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현재 2017년도, 18년도 자료들을 보시면은 주택 공급의 실적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공급의 부재로 인해서 수요의 창출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대표적인 도심 재개발 사업이 바로 세운상가 재정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주거 비율을 상향시키는 첫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심 주택 공급의 그런 활성화를 더욱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BD 같은 경우에 이제 중심 업무지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69만 명, 무려 이 많은 인구수에 더불어서 동대문 쇼핑타운의 상인 수요까지 받아본다면 약 85만 명 이상의 임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면서 교통까지도 단단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장충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라든가 월세 투자 시기에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그리고 또한 그런 투자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장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충무로라든가 명동, 을지로의 그런 유동인구까지 같이 함께 받아볼 수 있는, 오히려 도심지역 내에서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라든가 금액 자체가 떨어지는 시점에 오히려 상승했었던 불황기에 강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주거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3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약 70%가 높은 상업지 비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장충동 하면은 그만큼 업무타운이 밀집되어 있는 업무지로 알고 있지 주거지로 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더욱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동인구 350만 명이고요. 단일로는 이제 강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이곳이고, 한국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시중은행의 본점들이 무려 260개가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또 이제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동대문 TDP, 디자인플라자라든가 또는 명동의 상업지역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의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는 투자처로서 사대문 안에 있는 입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오신 곳은요, 본부장님의 투자 포인트 역세권과 직주 근접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건물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지어질까요? 자, 아쉬운 점은요, 내부를 직접 지금 현재는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2019년도 11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이제 골조가 올라가 있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요. 5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는 채광이 굉장히 환하게 비추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 두 개, 거실, 욕실의 구조와 천정형 에어컨과 냉장고, 인덕션, 모든 옵션들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투자하실 수 있도록 건물의 특징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가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1천만 원인데 이 주변의 투룸 시세 3억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 약간 불안하더라도 가격적인 혜택들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 가져가시면서 2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예상하시고요.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입니다. 자, 월세 시에는 3천에 80만 원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9,400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야기 자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일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쉬우시죠. 그래서 박대근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를 준비해놨습니다. 저와 함께 화면으로 가보시죠.
올 하반기에 놓쳐선 안 될 핵심 투자처가 공개됩니다. 일신을 개별 접수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8번으로 꼭 전화주시고 참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P&J 부동산 연구소 박대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